나 방에 있는 박스들 다 꺼내서 정리했어. 가수 포기하고도 못 버리고 끌고 다니던 건데 다시 꺼내서 정리하는데 가슴이 쿵쿵 뛰는 거 있지. 살아있는 느낌이랄까. 고마워. 난 301호였네. 본격적으로 가수 활동할 거래. 드디어 우리 원룸에서도 인기스타 나오겠네. 나중에 유명해지면 우리 원룸 얘기 좀 해줘요. 이번에 초대박친 트로트계의 황제 한예슬! 아, 먼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물심양면 전국장도 끓여주시고 감자도 쪄주시고 계란후라이도 해주신 우리 별빛찬란 원룸주인 오봉자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. 긴머리 싹둑 잘라주신 미용실 원장님 감사드리고 밥 잘해준 이광식 사장님 감사드립니다.